삼악산 둘레길은 생각보다 낙엽들이 많이 깔려있고 걷기에 아주 아주 좋은 맨발 걷기에도 아주 좋은 서울에서 가까운 곳이라 여겨집니다. 맨발을 걷는 낙엽 위를 맨발을 걷는 집은 또한 폭신한 느낌마저 들고 땅을 좀 접지하고 싶은 그런 땅의 빈 땅을 찾아가는 그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는 것 같습니다. 심악산 둘레길 6.8km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코스로 후보들끼리 대화를 하며 호선도선 걷는 그런 코스인 것 같습니다. 숲속의 새들이 소리가 유난히 많은 것은 이것이 또 좋아 보입니다. 아직 자연 잘 보존되어 있다는 새들이 먹을거리가 많다고 여겨집니다. 아침 저녁은 다소 쌀쌀하지만 어스윙의 잡지 효과를 늘 받고 싶어 하는 발바닥 이곳을 찾게 되네요. 매일 꾸준하게 조금씩 걸어서 지금까지 100일을 걸어왔지만 200일을 향해서 가다 보면 한겨울이 지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과연 결과가 곧 나오겠지만 기대가 됩니다. 여러가지 건강수치가 검증을 받으면서도 느꼈습니다만 많이 개선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여겨집니다. 낙엽들이 너무 많아 신명선 맨발학교에서 매일 흑자를 들고 쓸고 닦아주신 분들의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와, 이게 심악산 정상인가 봅니다. 평안우리끼리 이어지고 아이고, 한강인들이 오늘 서울 중심에서 내려온 한강이 서해안을 따라 내려가는 것이 나오고 전망되고
형광대가 보입니다. 형광대 좌측선도 보이고 꼬마 잘 올라갔네. 꼬마 보입니다. 꼬마 제한지역 구역이네요. 저기가 정상인 것 같다. 신막산 와 일산이 다 보여. 아 저쪽이 한문산 반구정 나루터에서 식사하고 이 길로 온 작지만 아니 아름다운 심학산 둘레길 정상입니다. 심학산 잔나무도 보이고